이제 그 방송 끝났다. 이제 아유 그래도 저기 막 기살리는 노래가 되겠지요. 응원송, 내가 그 방송 응원송 세 곡 연창 해도 고마워. 이제 그래도 빨리 어둡기 전 얼른 가. 그래도 신경 쓰여갖고 그래. 언제 울산까지 가냐, 언제까지 가냐. 그래도 이거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유, 그래도 저쪽에 부산에 있을 때는 개뿔이나 한 50명씩, 이게 뭐야, 그 유튜브 시청자가 들어오더니, 요번에는 3명, 7명, 9명 들다가 1명 됐다. 예, 다들 다 어디 갔나 몰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들 그거 일주일씩 격리되는 거 있잖아. 그거 있어가지고 못 온대. 그러면 그럼 집에서 격리만 하는지 이 손가락은 코로나 안 걸렸잖아. 그 댓글 하나 올려주면 되는데 아프다고 핑계대고 다 누워있는가 봐요. 그래도 우리 덕분에 상당히 우리 철덕선이 공연단 덕분에 토요일 일요일날 많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멀리 있던 사람들 보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예전같이 한꺼번에 단체로도 못 만나도 이렇게 한 번만 만나도 우리가 위안이 많이 돼요, 사실은. 예.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합니다. 그죠? 저희 항상 잊지 마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얼마나 열심히 해. 이게 뭐라고 좋다고 이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예, 지금 하고 싶어도 나이가 먹어서, 예, 아니요. 예, 나이가 먹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 있고, 그래도, 예,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차님과 우리 스마일님, 좋은날님, 예, 그래도, 앞으로는요, 우리 아라 카페랑 우리 카페랑 그냥 합동으로 하려고 그래. 아니요. 아니,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딴 데처럼 몇백 명이 되면 정신상할 건데 우리는 딱 이렇게 기억할 정도 인원 쓰니까 안방 건너방 이렇게 해갖고 차라리 그게 낫잖아. 나중에 같이 몇 년 하다 보면은 니 팬 내 팬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합방을 합치다 합방을 해. 네. 그러면은 조용히 가시라. 뭐 한다고? 아니 이제 저 이거 송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 저기 명한 감독님 용돈도 줬는데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 오래간만에 매화 같은 여자 아까 아라가 불렀잖아. 예, 내가 그걸 너무 잘 불러서 아라 뒤집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 볼게요. 요즘 저한테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장민호 노래 중에 거기 저기 16-에서 신곡, 야, 연습곡으로 들어가면 될 거야. 16-로 들어가면 연습곡에. 그렇지. 사는 게 그런 거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 주연? 규연? 예, 그거는 나중에 출곡에 한 듯이 주세요. 나는 의미 있는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 남한테 동기부여 줄 수 있고 가슴에 와닿는 노래. 그래서 그 중에, 장민호 노래, 이 노래를 가사가 좋아서 개인적으로 잘 부르는데 그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색은 가장 느낌 있게
원래는 꿈이 달래였어요. 근데 다리가 안 지쳐지는 바람에 잘렸어요. 갖고 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유명한 가수는 아니래도 못하지 않는다. 흉내는 기가 막히게 잘 되잖아.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오복의 대가가 이제 앞에 두들겨 팼고 이게 전부 다 했는데 그래도 양념으로 한번 보여주잖아. 그래서 홍시 허야 이 노래 두 곡 엮어서 예, 장구 한번 예, 북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오케이. 나는 그냥 이 그렇게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여름이 안 되지만 세계는 못 좋고 오케이 고기다 놓고 허야는 부치고 홍시는 장구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여기다 놓고 오케이 땡큐. 어디로 들어가냐? 15대 저기 MR을 16다시로 들어가. 16다시로 들어가서 16다시 저기도 임시 공연용으로 들어가면 허야 홍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예, 막간에서 찾는 동안 우리 금왕수 TV에 찾으신 분들 비록 3명, 7명, 9명 왔다리 갔다리 시계브라처럼 그러고 있지만 그 한 분이 저한테 소중하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와서 응원해 주신 만큼
제가 항상 어디 가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한 가지를 베풀면 열 가지 복으로 되돌아받는다. 예, 조물주가에 골고루 준다 했잖아요. 돈 많은 놈한테는 뭔가 하나 부족하게 주고,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한테 이런 재주를 주듯이 다 각자 복이 있대요. 그래서 서로가 먹이사슬처럼 도와주고 독불장문 없이 서로 엉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데,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남한테 칭찬을 한마디 하면 칭찬받을 일이 열 가지가 생긴다. 남한테 잘한다 잘한다 박수 한번 주면 박수 받을 일이 열 가지가 생긴다. 남한테 내가 돈 한 푼을 쓰면은 만 원 쓰면 10만 원 벌이 생긴다. 왜냐면 내가 먼저 베풀어 오는 거지, 남이 먼저 베풀고 마누라가 안 해줬다, 서방이 안 해줘서 짜증내면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하시기 전에 내가 베풀면 그 사람은 10배로 나한테 해준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제일 쉬운 얘기인데 제일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왕이면 올해부터 항상 나쁜 말보다 좋은 말,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니, 이것보다는 건강해 보이지만 더 건강하려면 날씬해야, 저기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러면 너 부지런히 돈 벌어갖고 요새 성형수술 참 잘 되더라, 성형수술 해라, 이렇게 해줘야지. 생긴 건 저렇게 생겼네, 어쨌네, 뒤에서 뒷구멍에서 입으로 업을 쌓으면 그게 내 대가 아니고 자식대가 그렇게 안 좋아진대. 그러니까 절대 구업 짓지 말라고 지금부터 부담거리 한번 갑니다. 차려.
그러면은 시간이 딱 3분 남았네. 응? 아, 여보. 한번 안아봐. 친구 이해해. 한번 안아보려고 내가 가서 막 이렇게 쓰시고 못하고. 아유 세상에. 아유 그러니까 나 외간 남자 안아보는 게 소원이란 말이야. 아유 고마워 고마워. 아유 세상에. 끝노래로 제 끝노래로 금왕수가 우리 양다이랑 이렇게 일하게 될지 사실을 몰랐는데 덕분에 이제 학교에서 너무 좋았어. 잘했어 잘했죠. 원래 아라만 불렀는데 내가 놀고 앉았으니까 그래도 한번 이제 같이 해보자 이래서 무대포 단장님 다음에 다른 데서 불러주는 거지? 맨날 가도 돼? 젊은 년들 돈 많이 나오는 년들 좋아하잖아. 아니야. 나도 여기서 7대상 가지런다. 안 돼. 아 그러니까 아니 요새는 진짜 돈 많이 나온다고 자기가 팀 나온 거에서 7대3으로 그럼 우리는 공연 똥 빠지게 하고 그 사람들은 노래 몇 마디 하고 사람들이 팁 주는 거 가지가 대단한 능력이야. 난 그 사람은 능력군이라고 봐. 그렇잖아. 누가 나보고 팬 없으래? 돈 주는 팬.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몸을 팔라 그래요. 엿을 안 팔고 오빠에서 좀 돈 있게 생긴 사람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그 팬 중에 돈이 있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한테 돈 많아? 예, 작업 들어가갖고 그 아스바리 한번 다 걸어갖고 한번 주고 그리고 나서 돈을 나한테 쓰게끔 만들어야 되겠어. 그 방법밖에 없어. 나는 가슴에 몸뚱아리밖에 없어. 아무 근데 약간 여기 그 대신 청소는 하고 가야 돼. 우리 맞다 맞다 향단이가 우리가 돈을 줘야 된대. 그럼 몸 주고 돈 주고 그러는 게? 안 하고 말지. 자, 그래서 좋은 때, 진짜 우리 무대포 단장님처럼 이렇게 묵은 각설이들이 여태껏 지켜왔기 때문에 또 이런 뉴페이스, 이제 그 그걸 뭐라 그래, 신세대 각설이들이 나왔어요. 그 대신에 그네들은 요즘 문화가 어쩔 수 없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 위주로 간 거고 우리 옛날에 9세대 아날로그 시대들은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즐겁게 해주고 한인설이고 울리고 웃기고 이렇게 하면서 엿팔아먹듯 시대고 그래서 세대가 틀리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어쨌거나 어울려 가야지. 지금 제가 농담하는 거 진담 반 농담 반이에요. 부러운 거 반 열받는 거 반 이래.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래도 저를 이렇게 제주꾼으로 낳아주신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 예, 우리 엄마를 생각하는 노래 끝곡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엄마를 닮았구나. 예, 신곡 거기로 저기 엔딩곡이 들어갔나? 모란이라는 채은아 노래 모란이라는 노래 들어봤어요? 나는 어디에서 이 노래를 꼭 불렀는데 노래 가사가 얘기 좀 하고 넘어가자. 이건 가사를 의미를 해야 돼 항상. 딸은 꼭 엄마를 닮잖아, 그죠? 이 생각에 진짜 엄마를 닮아. 엄마를 닮았구나. 너의 모든 모습이 먹는 것도 웃는 것도 주름지는 것도 그렇지만 엄마 빽 믿고 어디 가서 귀죽지 말아라. 항상 뒤에 엄마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을 함부로 믿지 말라 그랬지 그런 거 신경 써라고 엄마가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들으면서 엄마 그동안 너무너무 저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불효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태어나실 때는 제 딸로 태어나시면 제가 그만큼 엄마만큼 할랑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노래 끝곡으로 한 곡. 전국에 계신 우리 따님들 부모님 이미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살아계신 이유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저부터라도 역시 효도하고 잘하자는 의미로 오늘의 금왕수 끝곡 하이라이트곡 모란이라는 노래 올려드립니다. 어머님, 전국에 계신 어머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님 엄마, 딸내미 엄마 모두들 그냥 건강하시고 사는 그날까지 제발 아프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를 닮았구나 콜 속 나의 모습이 엄마의 삶.
눈가에 주도 모든 걸 달려나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 눈물도 웃음도 입맛까지도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가 그랬었지 나만 걸 해봐라 여자라 찾지 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나 엄마는 너의 빛이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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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수록 엄마가 나의